이쯤 되면 사실 밤돌이를 종미 방송 때만 하는 네가 승리자가 아닐까. 아, 정답 맞아요. 어? 저 전부 다 아니구나. 픽을 한 거구나. 이게 나 방금 뭔 착각을 했냐면은 이게 순간 여행이잖아요. 자음이 시옷 기역 이응 히읗이잖아. 선곡 위임이랑 비슷해가지고 난 네 명 다 선 나 다섯 명 다 선곡 위임한 줄 알았어. 그래서 어 뭐야 이거 왜 아무도 선곡을 안 했지 싶었는데 순간 여행이 있었다. 어 깜짝 놀랐네. 병원에서도 나이 어린 애들 감기약으로 브루펜 시럽 처방 나간다고요? 아, 아직 약간 그 국민 해열제 느낌이라 애기들 그 맛은 있어. 맞아. 그래서 그 일부러 브루펜 같은 거 아프지도 않으면서 야, 엄마 나 열나 브루펜 한 숟갈만 줘 이런 식으로 해서 먹는 애들도 있었다고는 들었어요. 나는 그런 적 없었지만 이거 브루펜은 아니고 이제 성장 보조제라고 해서 이제 노마 골드 이제 그 추인권 같은 게 있었습니다. 노마 골드 그것도 이제 오질나게 비쌌는데 이제 그 노마도 딱 한 번밖에 못 먹어봤어요. 노마 사놓으면은 진짜 하루 한 이틀만에 다 먹어. 다 까먹어. 어릴 때 열난다고 차가운 거 먹었다고 먹어야 한다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했다고 오지게 많았다고요? 맞을만하네. 아 노마 골드가 추잉이고 노마 아 추잉이 있고 정이 있고 아 맞아 캔통이 있어요. 빨간색 빨간색 통 2021년 2月6日 7日の2日間 루시로드가 오크루 메디아 믹스 프로젝트. 와 설마 뱅드림 마르고나비스 디포 DJ 한 자리에 다 모이는 건가? 출연 아티스트 반도리 実力派を揃えた最強を掲げるロックバンド レイザースイレン アルゴナビスフロムバンドリ さらなる高みを目指す 運命をねじ伏せる 絶対的強者 ジャイロアクシア アルゴナビスフロムバンドリ 뭐야 얘네들 라이브 밴드야? 白銀の 유리 ファントム 이리스. 어 이거 좀 우연데? 얘네 라이브 밴드라로 나올 줄은 예상도 못했어. 판텀 이리스 초반에 그거 아니었나? 그 자이록시아랑 아르고나비스 이체제였는데 아르고나비스는 나오지도 않네 이제. D4DJ 와 론도 나오네. 빡센 애들만 골라놨구나. 아 하긴 락 페스티벌이니까 빡센 애들은 뭐하냐. 라스, 자이록시아, 펜터미니스, 론도. 아 이거 진짜 재밌겠다. 전설의 목격자になるのは 君たちだ. 근데 웃긴 게 주인공 밴드들 주인공 팀은 왜 안 세워주냐? 포피파의 얼굴은 아니 뱅드림의 얼굴은 포피파고 어? 아르고나비스의 얼굴은 아르고나비스고 어? 디포 DJ의 얼굴은 해피 어라운드 아니야? 왜 주인공들이 이런 거 안 해 줘? 어? 왜 사이드 애들만 이렇게 하고. 이거 약간 좀 갸우뚱한데. 주인공들 너무 멸시하는 거 아니야? 아야 또 너야. AP 축하드립니다. 잘하셨고요. 저번에 세상에 이런 일이 펌프 영상을 틀어드린 이유가 인식될 정도로 가볍게 누르고 넘어가는 걸 가르쳐 드리려고 틀었다고요? 사실 알려줘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다이어트라던가 금연이라던가 사람들이 방법은 다 알지 근데 못해 그런 느낌이죠. 다음 곡은 That is How I Roll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금연 계획 세우시는 분들 있나요? 비흡연자는 금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지. 아, 내년 연간 행사 같은 거라고?
다이어트도 연간 행사지. 다이어트 계획.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도 지금 안 여니까 사람들 다이어트 계획도 안 세울 것 같아. 담배를 펴본 적이 없다고? 담배 나는 조금 펴보긴 했는데 확실한 거는 진짜 담배마다 맛이 다르긴 달라. 그거까지는 알아요. 담배 옛날에 한번 폈었어요. 옛날에 대학 학부생 때 폈었는데 그때 담배를 끊었던 이유가 담배를 피기 시작하면서 폐활량이 줄어드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끊었죠. 이게 술이랑 비슷해. 술도 마시면은 몸이 안 좋아지는 거를 실시간으로 느끼고 담배도 마찬가지라서 저는 이제 또 특히나 지금 이제 술 먹으면은 다음날 몸살 나서 못 일어나요. 근육통이야, 근육통. 아야 또 너야. AP 축하드립니다. 잘하셨고요. 너무 페이크인데? 방문호 4850입니다. 종민이몬 보고 시작함. 누구냐 저거. 이 사유카드가 되게 옛날 거라서 이거 아닐 텐데. 나도 종민 처음 볼 때 능이었다고요? 진짜 우욱이네, 우욱. 누구나룸은 고인물들이 더 많다고? 이제 할 거 없으니까 이제 누구나룸 가서 이제 윙블 픽하고 막 AP 받고 이런 식으로 하겠지. 뉴비 절단. 우리는 뉴비 귀한 거 안다고? 이벤트 없을 때 누구나 룸 가서 기크했나고? 기크 레귤러 룸에서 더 잘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방송할 때 레귤러 룸 파고 하는데. 네, 이게 방마다 좀 다르댔어 보상이. 그래서 방송하면서 기크 진짜 많이 깍 타먹긴 했어. 점수 차이가 좀 있는데? 루프란 빌런이 있다고? 뭐 뭔 일이 있었어요? 루프란 빌런이 뭐야? 뭔 일이 있었어? 누가 설명 좀 해줘. 루프란 영정시켜주세요. 이건가? 이건가 이건가? 보이트롤 신고 이건가? 보자. 한돌이에만 400만원 넘게 쓴 사람입니다. 안그래도 액티브 적어서 새벽에 매칭 잡기 힘든데 지금 지속적으로 신고 올라오는 유저 루프란 어쩌고 때문에 진짜 게임이고 뭐고 적고 싶습니다. 저 인간 그랜드룸에서 저러니 피해보는 사람들 다 대부분 게임 오래하거나 돈 꽤나 쓴 사람들일텐데 매크로 답변 그만하시고 빠른 처리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루프란 고르는 거 자체는 문제 없잖아. 사실 공방에서 뭔 곡을 고르던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잖아. 근데 여기서 뭐가 더 문제인거야. 나 방을 터트린다고? 아, 그러니까 루프란을 픽을 해. 근데 루프란이 안 골라. 근데 이제 한 30초 기다리다가 그걸 고의방폭을 한단 거지. 근데 고의방폭을 하면 페널티를 먹잖아요. 30초 난이도 설정할 때 30초 동안 기다리다가 터트리면 페널티를 안 받아. 아, 그렇구나. 댓글 많은 글이 있다고? 한번 보자. 되게 중대사항 아니야? 악질 유저 있다. 근데 댓글 개수가 아, 여기 있네. 20개. 쿠키 공주 여기네. 뭐야 현 4등이라고? 비매너 유저 정지 부탁드립니다. 현 4등 메달권이신 인게임 닉네임 쿠키공주. 저만 보면 계속 5인방에서 탈조회를 해서 곡을 시간이 지나도 안 고르는 등 이런 악질 유저 때문에 피해가 큽니다. 회사에서 두는 돈만 받아 처먹고 직무유기 하는 거죠. 이게 매칭 시스템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도 있다. 댓글 10개짜리. 아, 루프란 루프란 루프란.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야? 쿠키 공주 루프란 루프란 루프란이 동일 인물이에요? 아니야? 또 다른 사람이야? 잠깐만. 아, 이거 또 킹 모짱 꺼내야겠다. 나 지금 약간 정리가 안 돼. 킹 모짱을 꺼내자. 자, 요 킹 모짱을 꺼냅시다. 킹 모짱. 자, 봅시다. 자, 그럼 사건의 당사자가 누구야? 슈라우드. 슈라우드 이 사람이 루프란 루프란이라고. 루프란 세제곱 루프란 루프란이고, 그 다음에 쿠키 공주 이 사람은 이제 이벤 러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둘이 뭐가 문제인데? 고이트로를 했다. 1. 루프란의 고이트롤. 아, 잠깐만. 봐봐. 아, 러너가 루프란만 보면 방을 터뜨린다. 근데 루프란은 공방에서 루프란만 고른다. 이거죠. 이거 아니야? 근데 이것 때문에 루프란이 쿠키 공주를 신고했다. 이건가? 아, 루프라는 시간, 그니까 기존 악질. 기존 악질 유저였고, 그리고 이 악질 유저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어. 1.5. 악질 유저의 명성이 자자했다. 그래서 이 러너가 루프란만 보면은, 트롤 하기 전에 먼저 방을 터트려서 나갔다. 그런데 역으로 빡쳐서 루프란이 쿠키 공주를 신고했다. 이거죠. 이렇게 정리되는 거지. 그지? 아. 아. 이거 완전 적반하장이네. 완전 이거네. 적반하장이네. 적반하장 맞잖아. 지가 잘못 먼저 잘못해 놓고 지가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ING고? 일단 첫 번째 1차 결론. 루프란은 루프란. 슈라우드는 적반하장이다 이거고. 근데 이게 왜 ING야? 뭐가 ING인데? 아까 뭐 신상 어쩌고 얘기가 나오더만. 이게 뭔 얘기야? 아, 아직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아직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아, 근데 이제 그 커뮤에서 신상이 다 털린 상태다. 요게 결론인 거지. ING1. 그 다음에 ING2. 아, 이제 여기서 악질 행위라는 게 그거지. 이제 시간 끌기, 루프란 픽, 방폭. 이거 3콤보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뭔가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잖아. 그죠?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 집단? 그 집단이 어딘데? 아, 사실 그... 자, 일단 자, 그 사실 어느 집단에서 활동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진 않아요. 어느 집단에서 활동하는 거는 전혀 사실 고려사항이 아니야. 그건 일종의 선입견이고 이제 그룹핑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냥 단순히 사실 나열만 했을 때 이 루프란이라는 유저가, 슈라우드라는 닉네임을 쓰는 루프란이라는 유저가 악질 유저인 건 맞아. 그리고 그 악질 행위가 맞냐 했을 때 사실 이거 두 개는 상관없어요. 시간 끄는 거랑 루프란 픽하는 거 자체는 사실 전혀 문제가 안 돼. 왜냐면은 이게 정말 말 그대로 그 30초라는 거는 난이도 뭐 선곡 뭐 난이도 조정하고 그 곡마다 설정 고치고 할 수 있는 제공하는 기본 시간이기 때문에 문제 없고, 그다음에 루프란 픽하는 것도 상관없어. 근데 이걸 이용해서 방폭을 하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이걸 행위 반복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죠? 그리고 이게 소문이 나서 이 러너 이벤트 러너가 루프란 이 유저만 보면은 먼저 방을 터트렸다.
근데 문제는 내가 궁금한 게 이 루프란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벤 러너가 자기만 보면은 방을 먼저 터뜨린다는 걸 알아? 대체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었길래 이거를 뭔가 막 억울하다고 신고를 할 정도지? 아 본인이 그러고 다녔으니까 아 하긴 빵돌이가 방 터뜨리면은 누가 이제 튕겼습니다 이거 다 이름 뜨니까 맞아 일단 적반하장 맞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대놓고 얘기했을 때 여기까지는 진짜 문제 없어. 정말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근데 요거는 이제 문제지. 요거 두 개가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신고 적반하장 행위.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 사람? 어 정답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편안하게 뱅드림 하고 싶은 한국 빵돌이 유저분들 다 종미니멈 트위치 채널로 오시면 됩니다. 내년에 대회 준비도 하고 있고요. 다른 게임에서 트롤링 한다고? 그리고 다른 카페 얘기는 볼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이 사람이 어느 커뮤에서 활동을 하고 뭐 댓글로 누가 편 들어주고 이런 건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건 언급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게임에서 뭐 했고 다른 게임에서 고의 트롤링 한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 게임 얘기고 우리는 그냥 딱 뱅드림 유저들 사이에서 뱅드림이랑 게임 안에서 그냥 딱 깔끔하게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 잘못된 사람 맞아. 근데 커뮤에서 신상이 다 털렸는데도 아직도 이러고 있다고? 근데 사실 이게 뭐 불법은 아니야. 그냥 매너가 없는 거지. 뭐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법적으로 뭐 그럴 순 없어. 근데 이제 게임 운영상에서 이제 조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가 좀 종민이 저거 당했으면 이브 인텐티드가 빡쳤다고요? 아니 우리는 이벤트 뛸 때 그거 안 하잖아. 우리는 인원 모아서 돌리지 공방 안 돌잖아. 아 물론 이제 우리 선생님들 중에 공방에서 인텐 들어가신 분들도 있는데 나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혼자 리듬게임하는 그런 빵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이게 되게 다사다난 일이 많구나. 자 어쨌든 요 얘기는 요 정도만 합시다. 이제 이벤트 스토리 보러 가도록 하죠.